여보세요? 명훈아 들려? 잠시만요. 오늘 학살 당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 자 일단 우리 정명훈 선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명훈아. 여보세요? 네. 뭐 그냥 근황 살짝 이렇게 뭐 어떻게 지냈는지.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 지금은 그냥 딱히 하고 있는 일은 없고 그냥 쉬고 있고요. 그냥 소소하게 하는 일들은 있긴 한데 막 주업으로 하는 일은 아직 없고. 일단은 계속 뭔가 그래도 게임단에서 일하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긴 해요. 스타원 쪽으로는 생각을 별로 안 하나 보네. 아, 스타원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방송을 거의 해야 돼가지고 방송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랑. 아, 그것 때문에 좀. 네. 옛날에 스타투 할 때 방송 하지 않았었나? 아, 근데 그 아프리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아프리카 갬성? 네네. 유튜브 하면 되잖아. 유튜브만 하기에는 또 뭔가 좀 그러니까 스타원 하는데. 홍구처럼 하면 되지. 아,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저런 고민이 많아서 일단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딱 그거야. 과연 정명훈이 스타원으로 이제 복귀를 하느냐. 다들 그거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네. 딱 도택명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네. 아, 그거는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나랑 네. 이제 윤열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네네. 요즘에 그렇게 또 스타 많이 안 했는데 나랑 연습해주는 게 좀 처음에는 좀 부담이 됐나? 아, 근데 연습을 뭐 제대로 한 건 아닌데 제가 가끔 해가지고 그래도 레더 하면 점수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레더 저번 시즌 한 거 보니까 네. S를 그냥 거의 무패로 찍던데? 아, S는 그냥 가죠. 와, 나랑 윤열이 경기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 아이옵스랑 당고랑배 맵으로만 해서 그 5판 3선승으로 하는데. 근데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윤열이 형도 그렇고 형도 방금 게임하는 거 보니까. 아, 나는 그냥 부대기야. 부대기. 나는 상태 안 좋고. 네. 윤열이는 잘하긴 잘하지. 근데 제 생각에 형이 전략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무난하게 하면 좀 힘들 것 같다. 네, 옛날 맵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윤열이 형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맞아, 잘해. 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제 스파링 파트너로 너를 섭외를 한 거야. 근데 이게 윤철이 천재의 아, 네. 이제 버금가는 테란들로만 연습을 해야 된다. 아... 강하게 해야 된다. 네, 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맵은 그냥 요즘 맵으로 해서 그러면은 네 한 두세 판 정도만 네네 그렇게 하는 하시죠. 걸로 네. 오케이. 방 내가 잡을 테니까 그 따라오기로 그러면 들어오면 돼.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일단은 좀 잘해 봅시다 오늘. 재미있게 네. 해 봅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명훈이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앱은 그냥 좀 국민 맵으로 가볼게요. 네, 국민 맵. 자, 국민 맵 바로 루나 더 파이널을 하고 싶지만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폴리포이드 가겠습니다. 예. 네. 아니
루나 하면은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폴리포이드로 할게요. 방제에서 일단 살짝 도발하겠습니다. 채팅창에 뜹니다. 놀밤님 채팅창에 뜨고 있어요. 자 일단 예 네. 방제에 도발 한번 가지고 첫 번째 격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나 진짜 몇 년 만에 게임해보는 거냐, 명훈이랑. 폴리포이드는 누나맵이라서 알 거예요, 아마, 명훈이도. 와, 잠깐만. 와. 저 진짜 초박 집중으로 게임해보겠습니다. 터치 뭐야? 안전하게 하네. 죽어라 좀 씨.
아,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아, 잠깐만, 체급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는데? 아, 잠깐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너무 다른데? 잠깐만. 아, 무슨 맵을 해야 되냐, 이거? 루나 할 줄 알지 않을까? 루나? 루나 한번 해볼까? 이제 루나는 왠지 할 줄 알 것 같아. 아, 루나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건 무난하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됐지, 게임이? 알겠습니다. 아, 이거 움직임이 좋네. 확실히 침착하네. 한 판은 이겨야지 그래도. 하... 한 판은 이겨야지. 생각이 좋았는데, 아, 밑에 움직임이 조금 뭔가 좀 움직임이 좀 아쉬운데, 멀티를 걸어버리니까. 최신 문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판은 신문물, 신문물인가? 이거 하고서는 레퀴엠 해야겠다. 최신 버전 입력돼 있다고요? 아니야, 이거는 모를 거야. 이거는 모를 거야. 당황할 거야, 당황할 거야. 어? 당황할 거야, 이거.
어이씨. 흥미로운가?
캐리 될 것 같은데. 아, 먼저 뚫었어야 되는데. 본진을 뚫었어야 되는데. 강하네요. 아, 레키엠을 이겨보겠습니다. 레키엠은 이기겠지 그래도. 씨, 아, 빡세네.
이제 앞마당이 너무 넓네. 와, 근데 앞마당이 너무 넓어가지고 벌처를 막을 수가 없어. 아, 근데 이게 씨. 아, 잠깐만. 명훈아, 그 뒷거 들어와 봐. 야,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아, 너무 잘하네. 아, 너무 잘하는데? 명훈아, 디코 이거 좀 마이크 좀 켜봐. 아아 명훈아. 아, 네네. 이렇게 잘해. 아, 너무 잘하는데? 아, 근데 또 잘 되네요. 또 오늘 게임이 약간. 아, 이거 무난하게 해서는 이기기가 힘들겠는데?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네가 봤을 때? 그냥 인간의 문제인가? 아니야. 그런 것보다는 약간 그냥 뮤탈 컨트롤? 뮤탈 컨트롤이 쓰레기야?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데 좀 더. 뮤컨이 너무 어려워. 네, 뮤컨이 근데 어려워서 차라리 러커를 써보시는 건 어때요, 차라리? 약간 뇌지컬 쪽으로 가시는 게 그게 좀 낫기는 하지. 이게 뮤탈이 힘들어서 컨트롤이 테란이 더 편한 것 같거든요. 약간 동실력이면 마음에 대 뮤탈 싸움이. 그러니까 뮤컨 또 잘하는 적은 까다롭기는 한데. 네, 근데 진짜 잘해야 돼서 그거는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뮤탈은 위기의 순간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아, 근데 루나는 좀 입구가 넓어서 빌드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루나는 사실 잠시만요. 조금 왜? 안녕. 아, 뭐 하고 있어서. 루나 좀 아쉽긴 했지. 네, 잠깐 녹아가지고. 루나는 좀 이겨볼만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입구가 넓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입구 넓어가지고 네. 링 막기가 좀 빡세기는 해. 네, 그리고 아마 언더컴 할 확률도 있거든요. 저는 좀 약간 좀 타이밍도 좋았고 해가지고 대놓고 지었는데 대각이라 언더컴 하면 더 사이즈 좋지 않을까요? 원래 약간 그런 것도 노리긴 했는데 내가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최신 빌드거든? 아, 그래서 아, 명훈이는 이런 빌드 모를 거야 하고서는 했는데 오, 역시 너는 지금 그냥 스타 1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뭐 거의 현역인데? 아, 그래요? 거의 현역이야 느낌이. 아, 진짜요? 그 원래 너는 그 메카닉이 또 더 네. 강점인데 네. 바이오닉 이 정도면은 뭐 메카닉은 사실 좀 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와, 내가 봤을 때는 더 연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니면 형 나중에 빌드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은 뭐 비방으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알았어. 역시 너 눈치가 빠르구만. 네. 아무튼 그 명훈아 연습 고맙다. 아, 아닙니다. 뭐 나중에 또 뭐 언제 또 볼 일 있으면은 한번 보자. 네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여러분 원래 좀 맞아보려고 한 거니까.
한번 경기를 봅시다. 이게 왜 졌는지 복귀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폴리포이드. 아이 폴리포이드는 약간 뭐랄까 좀 일꾼을 너무 잘 돌려가지고 약간 이런 테란한테 좀 말리거든요. 아 근데 가드라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 이 위치에서는 가드라 괜찮아서. 아 근데 이게 마음에 나오는 거를 너무 못 잡았어. 잘 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명훈이가 이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APM이 별로 안 빨라요. 보이시죠 지금? 300도 안 돼. 그러니까 APM이 안 빠른데도 되게 잘해. 보면은 손을 안 쉬어. 게임 할 때 손을 거의 안 쉬거든요. 그냥 할 것만 딱 하는 거예요. 딱 할 것만. 근데 진짜 테란은 진짜 SK가 워낙에 다 개념이 좋았어가지고. 아 근데 일꾼이 너무 안 죽어 이게 일꾼이. 이게 원래 도망가거나 이렇게 본진에서 나가거나 죽어야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아 이게 링이 뭐를 하는지를 못 봤어 아예. 근데 체제를 너무 몰랐어. 잡고 한 6링 찍고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난하게 하면은 뮤컨이 제가 그러니까 2급 테란들을 이기기에는 뮤컨이 너무 제가 좀 부족해서 좀 빡센 것 같긴 해요. 이게 잘하는 테란들 특 마메가 진출을 해 이러면서 이제 약간 피지컬 싸움 걸죠. 근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한 편이라서 바이오닉 약간 느렸거든? 느려서 링을 돌리면서 하기에는 좀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링을 돌렸는데 이런 판단이 되게 좋아요. 이거. 나갔다 들어오는 판단 이런 게 너무 좋아. 결국 나는 링만 다 잃었잖아. 원래 이게 링이 있으면은 뮤탈로 싸울 때 좀 좋은데 링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아예 안 되더라고. 그리고 마음에 계속 나오는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벌써 사올 게 있나? 테크도 되게 정테크로 잘 타네. 거의 정석의 끝이야 진짜. 명훈이가 정석적으로 움직임이 되게 좋아. 뮤탈이 이게 움직임이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원래는 이게 방뮤를 하면 이렇게 따라오면서 짤 쳐가지고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터렛이 두 개여가지고 왠지 이게 뮤탈로 그냥 털면서 앞마당에 성큼 받고 막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방금. 가드라로 할 거였으면 원래 이걸 먹는 게 맞는데 방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돼서 방업 될 때까지 짤 치면서 좀 빨리 나오긴 했다 테란이. 빨리 나. 아, 이거 뺐으면은 배럭 잡아볼만 했는데. 메딕이 없어서 그럴만 했는데 이게 공업 뮤탈이 아니라 방업 뮤탈이어서. 원래는 따라가면 안 됐어요. 아, 여기 터렛을 깨러 갔으면 안 됐어요. 판단이 좀 아쉬웠어.
잘하네. 잘하네요. 난 스타 좀 쉬어서 잘하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어. 너무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에는 약간 팽팽하게 뭔가 좀 이렇게 가하는 걸 그래도 나름 상상을 했는데 너무 원사이드 아니야 게임이. 뭔가 이거 그 아마추어가 프로한테 약간 덤비는 약간 그런 느낌 수준이야 지금. 아 옛날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세월이 야속합니다. 아 뭔가 저 움직임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6컨만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6컨을 왜 이렇게 못하지 얘를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 아. 그리고 정찰 여기 갔었던 두 마리가 죽은 게 너무 컸어 이게. 링으로 좀 뚫어볼만 했는데. 너무 나 보여주고 들어가지고. 딱 막혀가지고. 딱 막혀. 사실상 이게 링이 막히는 순간 거의 게임 끝난 거야. 아 이번에는 첫 판을 투혼을 안 하고 저희가 그냥 그 재미뽑기 하기로 했어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로 첫 맵 정하기로 했어요. 아, 뭐야. 뮤탈이 노세 해가지고 뮤탈이 너무 안 쏜다. 뮤탈이 총을 너무 안 써요 이거. 아 자, 환장합니다 환장해. 아 깔끔하게 잘하네. 내가 감히 도택명에게 덤벼꾼 여기는 지금 메이저 프로리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지금 영훈이 제가 봤을 때는 복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움직임이 일단은 빠릿빠릿해. 이 움직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유닛이 어떻게 움직이나 딱 해보니까 움직임이 살아있어. 아직 예전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 움직임이. 아 이게 링이 아쉽다. 아 레퀴엠도 아 레퀴엠 좀 빡세네. 양박이요? 안 그래도 아까 성준이한테 연락 왔었는데 양박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유, 성준이는
요즘에는 근데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성준이는 지금도 잘하더라고. 뭔가 컨트롤이 좋아요 저보다. 나는 컨트롤 나름 되게 자신 있어 하는 컨트롤 유저였는데 왜 이렇게 컨이 안 좋지? 성준이요. 성준이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방송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은 제체 써야 되는데. 아, 여기도 근데 레이스 하기가 좀 좋아. 짤짤이 치게 좋아서. 아, 이거 벌초도 이거 그냥 만약에 대놓고 무시하고 들어갔으면 들어갈 만 하긴 하거든요. 이게 투벌차 찍을 수도 있으니까 6레이어를 안 찍을 수도 없고. 두벌이 너무 많이 잡혔어. 아, 오레이스였네. 코인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좀 못해야 되는데 코인을. 코인 너무 잘해. 아, 근데 원래 컨을 좀 잘하긴 하네. 명훈이가 벌초 컨도 잘하고. 아씨. 와, 새 게임이 다 그냥 개발이었네요. 이길 각이 아예 없었나? 너무 고통스럽다. 내 뮤탄을 왜 공격을 안 하냐? 아, 정말. 화가 난다, 화가 나.